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초마쌤입니다. 늦은 저녁 시간인가요? 삼성전자 이야기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좀 약간 지치긴 합니다. 지치긴 하고 좀 힘들기도 해요. 제가 약간 좀 속도가 약간 느릴 수도 있습니다. 느려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지친 사람한테 자꾸 뭐 책찍질 해봐야 그렇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빠른 것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도 늦진 않도록 해야겠죠. 너무 늦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성질 급한 사람한테는 막속 터지는가 봅니다.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들려왔어요. 증권사 CEO들도 금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투세. 증권사 CEO들이 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폐지론 힘을 실었는데 2020년 금투세 도입 논의 당시와 현재 자본시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내 증시에서 개미들이 1,4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이른바 슈퍼개미들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연말에 쏟아질 경우에 또 외국인 투자들의 거래가 또 위축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도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장은 오늘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사 CEO들 만나가지고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네요.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금투세와 배당세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는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정 이슈가 이념이나 정파 간의 소모적인 논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선진화를 위해서 사회적인 총의를 모아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야당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빗댄 말이겠죠.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등에서 이제 금융투자를 통해 가지고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의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와 관련해서 투자자나 자본시장, 증권업계 뭐 등등에서 이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부적인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안도 곤란한 만큼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 그런 거죠. 실무적으로는 어렵다. A 증권사의 CEO는 그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관련 유관기관의 주식 입출고 시에 취득 단가가 제공되지 않아서 전산 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도입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을 했고요. 현행 금투세는 배당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양도 차손과 그 손익 상계 처리를 할수 없으므로 과세 형평성에 대한 추가 논의와 연구를 거쳐 가지고 제도 보완 후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네요. 금투세 도입 시에는 그 세후의 기대 수익률 감소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C 증권사에서는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미들의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장은요, 그 증권사 CEO들한테 모험자본 공급과 시장 매력과 제고, 그리고 건전한 조직 문화를 구축,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관리 등을 당부를 합니다.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의 영업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등그 유망 산업의 혁신 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 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개미들의 그 신뢰 제고를 위해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 제도 개선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그런 역할을 당부하는 거죠. 부동산 PF에 관련해서는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당부하네요. 위원장은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안 좋다는 거지 뭐. 금투세 도입을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좀돈좀 있는 그런 개미들이나 기관들도 그럴 거예요. 계속 팔 거예요. 팔려고 할 겁니다.
굳이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계속 새 것만 뜯어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과 일본 증시에서 또 발을 빼고 있다네요. 연초에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증시가 이제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엔화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하여튼 비중 축소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빠져나온 개미들은, 그 개미들의 자금은 미국으로 가는 거야, 미국으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미국이 낫다. 아메리카로 가자. 응? 예탁결제원 그 세부에 보면은 지난달 국내 그 개미들 중국 주식 복원액이 8억 7,400만 달러로 월간 기준 올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지난 5월과 비교하니까 4.37% 빠졌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학 개미들의 중국 주식 복원액은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가 추세 보였는데, 지난 1월에 8억 830만 달러이던 그 복원액이 3월에는 9억 8,300만 달러가 늘었고, 5월까지 9억 달러 선을 유지하던 복원액은 지난달 9억 달러 내려왔습니다. 홍콩 주식 복원액도 급감하고, 6월 홍콩 주식 복원액은 16억 1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6.4% 감소를 했답니다.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던 중국 증시가 5월 중순 이후 그 하락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중학 개미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실제로 5월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약 40일간 선전지수 4.08% 떨어졌어요. 1790점에서 1720으로. 상하이 지수도 3171에서 2997로 3000이 깨졌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중국의 5월 경제 지표가 발목을 잡았고, 5월에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해가지고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어요. 6%입니다. 5월 제조업의 그 이익 증가율이 둔화된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5월 경제 지표를 살펴보니까 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들이 부진했네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던 이 소매 판매 역시 뜯어보니까 이 부양 정책을 펼쳤던 자동차 등이 부진했어. 이외에도 5월 제조업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고 부동산 거래량 역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수가 부침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태가 안 좋다. 상태가 안 좋아요. 이렇듯 개미들은 계속 팔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도 좀 빌빌거려요. 아침에는 좀 오르더니 82,30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결국은 또 미끄러지는 겁니다. 요즘 두께요. 갭상승 떴다가 계속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결국은 81,800원, 81,000원 밀렸다 다시 또 올라가는 패턴인데, 오늘은 개인들이 어제만큼 사지 못하고 팔았어요. 좀 44,000주 정도 좀 매도를 했고요. 기관 애들이 좀 샀습니다. 36만 주. 개미들은 좀 팔고, 그러다 보니까 본주에 힘이 없었습니다. 모건 애들이 66만, CT 6만 8천, 골드만 6만, 메릴린치 3만 4천 매수했고, CL이 69만, JP 9만 1000, 모건 애들이 4만 2000 매도를 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주도 뭐 별로 좋지만, 그나마 우선주는 낫다. 우선주는 좀 낫네요. 우선주도 아침에는 뭐 갭상승 64,300원 시작해서 쭉 빠졌다가 쭉 계단식으로 올라가긴 갔어요. 그래서 64,500원까지 가긴 갔습니다. 오늘 500원 올랐습니다. 500원. 지금 65,000원 선을 못 가네. 65,000원을 뚫어야 하는데 뚫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51만 주. 이때다 싶어서 개미들 판다고 난리였습니다. 50만 주. 하여튼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밸류업 정책 관련된 그 프로그램 그 개선안이 나와서 그런지 외인들이 좀 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배당 관련된 그 세제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14%에서 뭐 9%까지 바뀐다는 말이 있으니까 하여튼 세금을 깎아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좀더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고,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협조해가지고 마무리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